품위 있는 학생을 대하는 법. 아까도 박돌봉 그날이 보셨죠? 아, 품위 있는 학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속 가수. 여기 문정중학교 이선 선생님이신데 반주는 그 따님이 도와주신 거고요. 노래를 올리면 그날 가사를 올리면 그날로 이렇게 노래를 해서 올리셨. 전속 가수라고. 교회 언니예요. 몸이 짱짱하시잖아. 저는 이제 이게 고도 꾸러기들 정말 분노 조절 못하고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상설 동아리가 못해. 그래서 복지 예산 끌어다가. 국제산이 그 1인당 식비가 8,000원 나오고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학교마다 이런 애들이 한두 명씩 있어서 난리고 학교 운영이 완전 어떤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우리가 혁신학교 맞아? 이렇게까지 되는 거. 이런 애들은 전담 마크맨이 있어야 돼. 그럼 저는 아예 상설 동아리를 만들고 한 일이 뭐냐? 먹여야 돼. 배고파서 화난 애들이. 관심 주고 놀아주고 뭐 등산도 같이 가고 탁구 치자 그러면 탁구 치고 수영장 가자 그러면 수영장 가지고 그냥 애들 그래서 나도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나도 누군가에게 배려받고 있다는 그런 자존감. 그것도 역할도 줘. 이런 애들은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앞에 앉잖아요. 그러면 지근거리잖아. 그러니까 떠들라 그러면 뭐 멸겨. 그러면 어제나 나의 정말 ICT 활용 수업 팀장 역할 주고 멘토하면 얘들 다 성장하더라.